정월 대보름을 맞아 영등포구 지역 곳곳에서 동별 윷놀이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24일과 25일 영등포구 10개 동 곳곳에서 윷놀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윷놀이 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추위를 잊은 듯 모두가 하나 되어 신나는 유판을 벌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윷놀이 대회에 함께한 조기량 구청장은 구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올한해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금년도에는 서운을 빌면서 만판을 놓으면서 금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솔솔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즐거운 힐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편 주민들은 윷놀이 대회를 통해 오랜만에 이웃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간의 화합을 다졌으며 오는 3월 4일까지 영등포 곳곳에서 윷놀이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